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무궁무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데 고난의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은혜를 체험한 자리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어요. 시대들에 갇혔다는 것은 오늘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딱 갇혀서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는 감옥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난의 장소에서 들었다는 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감옥이란 그 장소였지만 예레미야는 기도하니까 그 장소가 빛나는 제단이 되었고 거룩한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아픔 현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주실까? 그럴 때에 인간의 한계 상황을 딱 깨닫고 딱 벽에 부딪혀야 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뭘요? 귀를.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할까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감을 해서 귀를 기울여야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요하고 향락과 쾌락에 도취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영적인 것보다 세상이 좋아요. 향락, 쾌락 즐거워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 없이 얼마인데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로는 그런 것 갖고 안 된다 깨닫게 해서 고난의 현장에 내 던져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고난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 음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속입니까?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에서 루스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베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런 차량한 신세.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수천리길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들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그 외롭고 쓸쓸한 밤 그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 있었을 때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언제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무시무시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뚜껑이 열려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과 육은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있었을 때에 때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넣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언젠가요? 고난의 현장 감옥이고 광야고 환란이고 풍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환경을 요동하고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도 만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부분 모든 말씀 언제 적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죽게 된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목자시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건들이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 던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독의 고통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언제 감옥에 갇혔을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고난의 현장에 감옥이 갇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를 열심히 충성했는데 때로는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고 고통감에서 오해하게 되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올 수가 있어요. 사업의 부도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감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갇혀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러면 감옥에 갇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이 뭘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유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 이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환경에서 이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의 능력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은 게 믿음이고 믿음이 곧 하나님 말씀이 밧줄이면 나는 믿음으로써 꼭 붙잡는 거.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 곧 이 밧줄을 붙잡는 거, 이게 하늘문 열리는 축복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2절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차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란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어떻게 뭘 어떻게 말이오? 부르짖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무리 신령한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분을 여러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예루살렘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쉬지 못하게 하래요. 우리는 좀 쉬게 가만 놔도 건들지 마 생각하시게 나 잠 좀 푹 잘라앉게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흔들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성가시게 하라는 게 아니 바로 내가 이럴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부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 일어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에게 이 세 단계가 나오는데 강하게 처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번째 구하거나 좀 찾아보세요. 그 자리 있지 말고 사업한 사람은 현장에 뛰어보세요. 있는가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열릴까지 두드리셔요. 강하게 계속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00% 왜요? 열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응답이 온다. 큰 문제는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현찰과 같아요. 여러분 현찰 액수만큼 큰 걸 살 수가 있듯이 내 기도 양이 필요한 건데 그 문제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데 아 목소리를 강하게 높여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옆에 사람 좀 생각할 때 혼자 해야지 그냥 막 괴성을 질러버리면 방해됩니다. 목소리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 뭐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 말이요. 온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 만나주시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난다는 것은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독대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독대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뭐가 안 돼? 1대1로 만나 독대한다는 거요. 만나준다는 거. 여러분 만나준다는 건 놀랍잖아요. 아니 내 원하 소원이 이전에 하나님의 나 같은 거 들어 귀를 만져가 듣지 않겠냐? 눈 만져 보지 않겠냐? 우리는 보고 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죄인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 아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신단 거. 아니,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안 돼? 지옥 갈 사람을 구원시키고, 아니, 만나주신대요. 기도할 때 만나면 되잖아요. 모든 게 만나야 되잖아요. 언제 만나요? 우리 그 기도하면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날 안 만나보면 누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나를 찔리고 그래서 깨뜨리고 깨뜨려지고 자르고 수스르고 버리고 한 가문에서 회개 거룩함 앞에서 눈물 콧물로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요 성령에서 우는 것처럼 영혼의 카타르시스 전부 있으신데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혈 찬송 부르고 성령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품 안에 안아 보세요. 그 보혈의 능력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포근함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 있고 희락 있고 하늘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쳐서 정말 내 가슴이 산뜻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후련하고 솜털처럼 마음이 가볍고 부드럽고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된가 변화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크게 보이면 세상은 적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적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강하고 굳건한 견고한 믿음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만나고 해봤거나 문제는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가 눈에 쏙 들어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담대하고 어디서 영적인 힘이 섰는지 이 기쁨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일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면 이래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밥 먹으면 소화되면 돼요. 그거 설사해서 문제예요. 성령 역사하게 되면 천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 겁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사건이에요. 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아소서. 그러면 오라. 오라는 약속의 말씀의 레마예요. 오라는 그 말씀 없이 받아들여가면 빠져 죽습니다. 오라. 그때 그 시간에 주님 오라는 그 말씀을 책임지겠다는 거. 이야 베드로 대단해요. 그 오라는 말 듣고 그대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냐고요? 안 빠진다니까요? 수영은 아니랄까요?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오락했으면 오락하신 그분이 물 빠지게 그냥 거 책임지셔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가버리면 그대로 물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확 불었어요. 바람과 파도의 분야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사는 어차피 바람과 파도가 이 땅에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볼 수는 있죠. 무서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웁니까? 왜 바람과 파도 앞에 무서워 벌벌 떠십니까? 무서움증 있는 순간 영적으로 영의 사람, 혼의 사람 무서워, 두려워. 두려우면 그대로 빠져요. 아예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순간에 빠지냐고요. 영적 비밀이 여기가 있어요. 왜 무서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감옥에 갇힌 상황 같지. 내 인생의 환경이 어려움을 주고, 아, 내일 곧 죽을 것 같아.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아, 오후 5시에 은행 시간 마감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두려움 계속 기도하면 차라리 부도나서 더 좋을 수 있다. 아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왜 염려하시냐고, 왜 두려우시냐고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두려움은 빠져가요. 믿음과 반대예요. 근데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건져주시잖아요. 자, 오늘 주여 구원하소서가 우리 기도예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축복 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왜 기도가? 키!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 여러분, 아파트를 좋은 거 크게 분양해 놨는데, 키가 있는데, 아, 들어가 따뜻히 자야 되는데, 아, 이거 키를 열지도 못하고 밖에서 덜덜 뜨고, 아,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네. 바보 같은 사람이네. 누가 바보예요? 기도 안 한 사람들. 열쇠 키를 줬는데, 예수 이름에 키를 줬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가 키예요. 어디가 그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받아 때를 따라 돕느니. 오늘요 전 오후에 또 때에다 오늘 은혜가 또 있어. 그때그때 은혜 또 주셔.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가 뭘 은혜의 보좌예요? 아니 천국에 있는데 내가 보좌도 안 보이구만.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소와 전사 휘장이 위로부터 이렇게 딱 찢어졌어요. 그 속가죽이 어떻게 찢어집니까? 새로운 산 길을 냈어요. 지금도 캐토릭은요 그거 안 찢어져서 미사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면 되는데 믿음과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소경 불쌍하지요. 그 다음에 거지였어요. 소경에다 거지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다 막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금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한 거예요. 이 거지야 소경아 잠잠해. 내 같은 쓰리 같은 인간 예수님 만날 시간 없어. 그래? 딱 귀가 죽어보세요? 아니요, 더 커져. 다이자지야! 막 더 커져, 막. 더 커져, 막. 기도는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기만 하는 거예요. 오라. 겉옷을 번지고 던져요. 이 겉옷 던졌다는 것은 의미가 이 거지 옷이 그거 입고 있어야 누가 한 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눈 뜬다 확신이 오니까 거둬 필요 없어요. 던져버려. 믿음으로 가려. 뭘 원하냐? 복이 원하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 그래서 바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한다고 했더라고. 아 대통령이 아 결제 올려. 내가 결제해줄게. 아 대통령이 결제 올려고 했으면 아이 소리 올린 것은 형식이에요 그건.
이미 주님이 내가 시험한대,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시험, 내 이름 내가 시험한대요. 어? 내가 시험한대. 믿고 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뭔가,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인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오늘 당장 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뭐 어쩌나 이게 언제 줄지는 몰라. 근데 이게 사인이 와요. 아, 기도하라. 내가 듣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그 기도가 좀 많이 해라 그 말이거든. 더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내용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세 일에 금식했어요. 자, 그래 금식하는데 나라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능이 예수님! 주님을 먼저 만나야죠. 주님을. 어떻게 만난가? 다니엘서 10장 5절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마포스를 입었고 예수님은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먼깃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야, 우리 예수님 모셔버렸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예수님 돈 갖고 왔습니까? 축복, 형통.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는 한 10년 전에 서울을 갔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 전국 여자 목회자 회장 정도면 좀 그런 분이 다, 아, 그분이 신령하다는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저 박 목사는 나보다도 부흥을 더 좋아한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부흥만 된다면요. 어떻게 좀 큰 교회 한번 이루려고요. 얼마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흥 주님이 너는 나보다 부흥도 좋아하냐? 맞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부흥이 더 좋았어요.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넌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좋아해야지. 지금 그후로 내가 많이 바꿔줘라. 예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원하는 음성은 들었어요. 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마음 갖고 변화되어 거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서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런가. 야, 네가 기도할 때에 첫날 들었어. 그런데 바사국군 사단의 권세들이 막았어. 왜 바사국? 바사나라 했거든요. 이 대한민국 공중에 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겨야 돼요.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 보내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박효진 장로님의 내 간증 테이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성령의 불 받고 은혜를 받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도로에서 오토바이 딱 갑자기 캄캄했어요. 사고 날 정도 딱 쏘는데 캄캄한 순간 영이 딱 열렸는데 하늘의 영이 열렸는데요. 이야, 무시무시한 어둠의 악한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더니 하나둘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공기에 꽉 악한 정도로 꽉 차버렸어요. 마치 그 시골에 송사례 때 있잖아요. 송사례 때 막 그대로 휙휙 막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무시무시 악한 영들이 영이 열려 딱 보니까.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3명 가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이 악한 귀신들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완전히 막 엄청난 공격이 갖고 막 그 아이의 수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더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한 아이는요 못 들어가. 그 아이는요 이 금빛 빛이 딱 싸고 있어요. 빛이.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아니 믹서기에 사과 넣으면 돌아버리듯이 다 막아버려. 악령이 창칼로 막 공격한 순간 착착착착 전부 그 빛이 확 하느니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 딱 또 뭐 보이냐면 그 아이의 부모가 목사님이 그의 일을 계속 기도해 주고 있더래. 기도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여러분요, 내가 내 자녀를 기도하면 성령의 빛이 은혜가 다 감싸주고 다 막아버려요.
근데 기도하면 바로 공격받아갖고,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모든 컴퓨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막 세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대로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얼마나. 자, 근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빛에 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면 꼭 GPS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더란 거예요. 보호해.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예, 뭘 보이냐면, 기도통을 보여주대, 기도통. 우리 기도가 언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전부, 우리 기도가 쌓이더래, 전부 쌓여. 근데 어떤 기도는 또, 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못하고, 1m로 피식 다 빗나가 버려요. 왜? 악한 형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대로 못 올라가. 그래갖고 다 꺾어져.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안타깝게 올라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중언부언한 기도. 자, 기도 보혈찬스 모르고 촤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지 않는 기도는 대부분 못 올라간 줄 아세요? 잡념하고 있어요.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아, 기도하다가, 아이고, 누구 전화해야 쓰구나. 전화하고 생각이 갑자기 나고. 어저께 누구한테 말 당한 것이 기분 나빠 죽겠고. 이 생각, 저 생각. 아, 이 생각, 저 생각만 하고 이제 기도지에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예. 올라가 봐야 마귀가 척척척척 다 공격해서 다 분산시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사라져. 그런데 근데 어떤 기도는요, 그대로 빛으로 샥 올라가게 되는데, 막 보호자에 올라가는데, 그것들도 계속 방해를 치면, 창칼로 막 마귀가 막는데, 막아봐야 착착착착 해갖고, 전부 꺾어져. 창칼이 다 꺾어져 버려. 예. 너무 강한 쓰임 빛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그리고, 기도가 좀 CD처럼 착 한번 쌓여. 막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 통을 보여주는데, 전부 쌓인 것이 한꺼번에 응답이 오면 무한히 우레처럼 떨어져. 마치 우리가 수증기 있죠. 바다에 수증기 올라가고 빗물이 오듯이. 여러분 올라가면 전부 수증기. 그게 내려와야 돼. 수증기가 적게 올라가는데 무슨 비가 오겠냐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제 경우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데 저에게 오래전에 이걸 보여줘요. 한 번은 네 머리카락이 기도다 음성을 들리면서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황금 머리카락이 돼가지고 휙 날아가고 저기 보니까 황금 말로 바꿔져요. 근데 한 40마리 50마리 말이 생겼어요. 이 땅의 말은 아니에요. 좀 이상한 얘기를 들려요. 그냥 믿음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해석상 그래. 또 말 잘못하면 머리카락 기도가 머리카락의 숫자를 이게 많은 기도고 말이에요. 네 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기도가 그대로 황금 말로 천군 천사로 온다, 도와준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사인이 중요하지. 머리카락 기도가 머리카락처럼 많은 기도. 여러분이 기도 그냥 하더라도 많이 내가 기도한 거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기도가 인생을 만들고 기도대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인데 주님을 찾고 한 것이 뭐냐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보다도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건 감사해요. 지금 함께 감사해요. 내 기도 들은 거 감사하고 그 주님과 소곤소곤 사랑의 교제를 좀 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해요. 내가 주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회개하고 더 잘할게. 아니, 그런 기도 좀 해야 돼. 주신 것도 놔두고 그냥 더 달라고만.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요. 많이 줬잖아. 더 성교하고 흥금하고 그렇게 해.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소근소근의 사랑의 교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나라를 보면, 가정을 보면, 우리 기도할 때예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자, 물을 쏟아, 막, 빡 쏟듯 하지. 갓길 어귀에서 줄인 기자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줄을 향해서 손을 들지어다. 지금 북한에 죽어갖고 굶어 죽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막 애통하고 기도하고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더라고요. 내가 말씀 벗어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야, 뭐라는가? 앞으로 이 우로가 있지 않, 네 말이 없으면. 그래서 비가 안 온다, 딴 말이라고. 그 다음에 너 아방에 네 몸 보이라 그래요. 그 말씀 붙잡고 가요. 근데 바로 그냥 비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요.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가져다 준 거 먹고 숨어서, 그래서 주의 종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기간이 필요해. 그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몰래 시냇가에 숨어서 기도 좀 많이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밀가루, 기름 그 사건에서 이 사르다 과부 그 집에서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 과정이 한순간에 불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기만, 계속 기도.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거기서 850대 1과 혈투가 벌어졌어요.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순간에 전 국가적인 회개를 이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 거짓선자 850을 기소 시내가에서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목을 쳐 죽여.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가? 비달라고. 근데 이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일곱 번 기도해. 그건 일곱 번 완전 수예요. 고개를 뭐, 이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구름장 하나 딱 떠오르니까요. 이야, 그거의 사인이에요. 오늘 또 구름장을 저는 보고 우리 교회의 언약을 기도하고, 구름장 보고, 구름장 올 때까지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니까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엘리야가 왕에게 빗길에 막히지 않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이 믿음이 말한 거, 믿음이 말. 아, 그래서요, 소낙비가요, 3년 6개월 아는 비가 막 축복의 담비가. 여러분, 축복의 담비가 물질의 복이 되는데, 물질의 복이 성령의 불 먼저 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나라를 봐도, 교회를 봐도, 정말로 한국교 봐도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사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씩 기도하고 내 남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악한 영이 막 공격하는데, 내 자식에게 기도하니까 은혜의 빛이, 금빛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보호해서 청문사가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잠자고 누우시겠어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생명돼서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서